몸이 안 좋아요. 오, 너무. 이 공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새소리 느껴지시나요? 네. 자, 이 기운, 바로 이 무등산의 기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인데요. 네, 무등산. 네. 또 한 명의 이 전라도의 아들이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네, 이 무등산을 극찬했던 바로 BTS의 제이홉 씨. 사실 우리나라에서 왜 배사님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산의 기운이 있다고요. 저 기독교예요. 나도 기독교예요. 난주 씨, 풍수랑 아, 장난이에요, 장난. 아, 그래요? 왜요? Yeah. 근데 기독교 씨, 우리가 가는 집이 어딥니까? 자, 진짜? 바로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두두, 우와. 와, 끝이야, 뭐, 집이. 어휴, 여기가 큰 게 그래도 타워나스. 오, 오, 오. 자, 드디어 두두 와, 오, 나 이거 좋아. 이거 쾌적한 거죠. 오, 오로지 우리 현관. 와, 여기 되게 시크릿하다. 자, 눈 감아보세요. 눈? 자, 앞으로 세 발만 걸어오세요.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오, 오,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있습니다. 저 요즘 엘리베이터 많이 설치하거든요. 왜냐면 200km 미만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집에 설치해도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아, 호화주택 하면 여기 뭐 세금 많이 내고 그래요. 취득세를 많이 내요.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산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새 집은 처음이라 진행시켜. Come on. 따라라라따. 우와, 이거 완전 와, 어라운드네, 어라운드. 그래, 이게 파노라마. 여기서 보면은 어우, 근데 뷰는 좋네, 참. 네. 와, 저긴 무조건 고기를 구워야 되겠다. 아, 이거 보십시오. 바로 저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와, 이거 진짜 시야 확보를 엄청 잘 해놨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오, 그러네. 테라스네요, 테라스. 거실하고 잔디가 이어져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린데 밖에서 많이 놀 텐데. 아, 턱이 없으니까. 네. 그 집 생각나네. 어떤 집이죠? 영화 기생충의 이선균 씨 집. 아, 기생충의 이선균 씨 댁하고. 네. 저게 양면으로 창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게 개방감이 극대화되는 게 코너로 네. 이렇게 그렇지, 되면 그렇지. 이게 파노라마로 연결돼서 보이잖아요. 자, 이제 네.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아, 지하실남이 항상 올라와서 음식을 꺼내 먹죠. 바로 그 주방. 아, 어머니가 또 항상 이렇게 또 주방에 대한 또 로망이 있었는데 아,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셨던 거죠. 보이시나요? 아니, 이게 거실 아닌가요? 우와! 이 주방 자체가 네. 초대형 사이즈 고급 가전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주방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아, 진리다, 진리. 수납 공간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두두. 이야. 진짜 수납 공간이 또 많네요. 상부장도 크고. 아, 빌트인이에요, 이게? 네. 네. 여기 쓱 열리는 거. 아, 너무 저기, 고급스럽더라고요. 여심을 잡는 그런 인테리어 포인트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2층 올라와서 첫 번째 문이잖아요. 네. 얼핏 봐도 지금 문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쵸. 따라라. 여기는 무슨 공간이길래. 마스터룸! 야! 이 안방 뷰와 이 전체적인 구조. 요거 괜찮죠? 오. 기본적으로 진짜 널찍널찍하고. 지금 다른 방을 보진 못했지만 또 화장대가 있는 걸 봐서 부모님 방으로 아주 괜찮겠다. 네. 부모님 방으로. 저희 경치 보시겠어요? 오! 리얼 마운틴 뷰입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 야, 경치? 오, 좋다.